이 영상은 매우 주관적인 리뷰이므로 이 점 유의하여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신 리뷰의 리뷰요정 신동훈 인사 올립니다. 리뷰 천사 천대왕입니다. 정말 부끄럽게 인사 올립니다. 아, 가려요. 항상 우뚝 솟아있겠습니다. 산맥이 있어, 산맥이. 정상을 하게 올라가겠다? 뭐, 왜. 유창해. 빨리 진행하시죠. 네, 저희가 이렇게 입고 나온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몸 자랑을 하고. 아, 씨, 몸 좋아. 어? 자, 작작 먹자, 우리. 자, 오늘 이렇게 입은 이유는요. 바로 오랜만에 배틀 리뷰입니다. 온라인 쇼핑 대 오프라인 시장 리뷰. 옷을 살 때 어떤 게 과연 효율적으로 경제적으로 살 수 있는지 고민이 많은데요. 저희가 각각 온라인 쇼핑과 시장을 한번 이용을 해봤습니다. 온라인 대 오프라인 같은 거네요. 그렇죠. 가격은 단돈 10만 원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풀 세팅을 한다는 조건이고요. 가격과 옷의 그런 질, 패션 센스까지 한번 겨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그럼 센스 대결이네. 아, 그렇게 흘러가겠죠. 너 이렇게 입고 그딴 말 하고 하지 마. 이거는 아 근데 딱 봐도 다르잖아. 이렇게 입어도 너 처음 만났을 때 이런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애가 내가 사람 만들어줬더니 당신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난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 내가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시장, 구제시장을 갔다 왔고요. 좀 경제적으로 사야 될 것 같아서. 네, 여기는 광장시장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옷은 여러분 입고 사야 됩니다. 옷이라는 거 핏 중요하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서 제 핏과 아주 멋진 옷을 구매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멋있는데? 멋있는 옷이 너무 많은데요? 비트코인으로 결제 안 되죠? 아, 그냥 혹시나 해봤어요. 혹시나.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쇼핑이 끝나고 저는 이제 여유있게 그 시장에서 음식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온라인은 제가 봤을 때 절대 상대가 안 돼요. 온라인이 뭐 싸게 구할 수 있다 해도 여기처럼 좀 유니크한 이런 것도 절대 못 구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인터넷으로 옷 사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모든 의류 같은 거는 거의 뭐 인터넷이 싸다고 보시면 당연한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유명한 디자이너 있잖아요. 샤넬 디자이너 칼 라거펠트 있잖아요. 그 사람도 지마켓으로 요즘 옷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상의, 긴팔, 교복, 맨투맨, 후드티, 캐주얼 셔츠, 반팔 셔츠, 하이, 트레이닝, 청바지, 캐주얼 바지. 카톡을 딱 나는 시장 가면은 복잡하다고요. 어디가 어디인지. 테마 의류 좋다. 테마가 있는 삶을 살아야 돼. 패션의 중요한 게 핏이에요. 핏이기 때문에 핏한 스타일로 트랙스 가겠습니다. 이렇게 장바구니가 있잖아요. 이렇게 쭉 넣고 마음에 드는 거 쫙 담아놓고 그 중에서 추려서 살 수 있으니까 집에서 그냥 택배로 받기 때문에 안심번호 전화하면서 사용하고 그냥 스테이크도 안심을 좋아. 주문이 완료되었습니다. 이거 뭐 그냥 뭐 내가 그냥 이기겠네. 온라인 쇼핑 5분 컷. 하, 너무 편하네요.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스튜디오로 가시죠. 뭐야 이게. 저는 네. 온라인으로 최저가도 알아보고 하면서 온라인으로 집에서 편하게. 그죠. 온라인 쇼핑 뭐 그런 장점이 있죠. 집에서 편하게. 그러니까 살도 적겠고. 아 미안합니다. 그렇죠. 뭐 시장 가면 장점이 있죠. 가서 처먹고 떡볶이 먹고 그렇게 살 쪘고 실제로 먹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저희가 최종적으로 이제 옷을 입은 그 뽀은새가 나올 거 아니에요? 말하는 뽀은새 모서운. 네, 그때 일단 여기 저희 제작진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먼저 한번 의견을 물어보고. 근데 저는 사실 반대예요. 자신 없어요? 아니요. 네. 자신이 없는 게 아니라 네. 이 사람들 옷 입은 거 보세요. 뭘 물어보겠다는 거야. 아니 물어볼 사람들한테 물어봐야지. 어? 이것까진 예측 못했는데. 아니. 시청자 투표도 하나요? 시청자들 옷 입은 거 보세요. 왜 그래요? 멋있잖아요. 멋있습니다. 멋있고 예쁘시잖아요. 알겠습니다. 당연히 넣어야죠 그거는.
아마 이제 상단에 투표하기 기능이 있다가 뜰 거예요. 안 뜰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보이는 게 좋아 보일 수도 있는 거니까 뭐 멋있는 거는 다 누가 봐도 다 멋있는 거니까 네. 진 사람은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패션에 대해서 졌다. 네. 투표를 해서 네. 졌어. 네. 어차피 네가 지잖아. 예? 어떻게 되는 거냐고. 이거. 각서 같은 거라도 쓸까요? 앞으로 뭐 언급을 금지한다든지. 뭘까? 패션 찌질이 인증? 그런 걸로 뭐 이렇게 낙인이라도 찍을까요? 패션에 관해서는 네. 무조건 존댓말로 하기. 빨래 하셨습니까? 이렇게는. 아, 건조대가 여깁니까? 패션 노예. 노예? 패노? 어, 패션 노예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뭐. 자, 오늘 패션 노예가 누가 될지 또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아, 그러면 네. 옷 10만원씩 사주자. 그래? 늦었다. 본격적으로 온라인 쇼핑과 시장 쇼핑 시작해 보겠습니다. 박수 했죠? 아, 따라 했잖아! 그래, 넌 맨날. 박수건 패션인 걸 항상 날 따라해. 어? 왜 이렇게 따라하는 거야? 아. 뭐부터 공개할까요? 일단 저희가 추워요. 일단 추우니까. 셔츠 가시죠. 위에 상의. 알겠습니다. 네. 어구 예뻐. 어구 예뻐. 리바이스? 리바이스. 501. 더블에서 501 거야? 다섯 명의 영원히. 하나.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딱히 뭐 하자가 있거나 이런 부분도 없습니다. 구제네요, 구제. 네. 이거 신상, 아니 새 제품이 아니고. 아, 그렇죠. 저는 일단 네, 네. 구제, 구제 상품입니다. 형도 뭐 꺼내보세요. 저는 인터넷 온라인 쇼핑이잖아요. 형은 새 제품이네요. 아, 당연하죠. 신사의 기본이 뭡니까? 젠틀맨 베이직, 네. 향수. 향수는 이제 기본은 아니겠죠. 셔츠. 셔츠, 그거는 이제 속옷 같은 거잖아. 기본 뭡니까? 정답. 신사의 기본은 그거죠. 이제 완벽하게 갖추려면 베스트. 아! 아! 이게 뭐야 지금? 자, 무죄. 아무 일 없이 끝내자. 어? 우리 이렇게 싸우지 말고 얼마나 평화적인. 이걸 먼저 입는다고요? 형 옷 안 샀어? 베스트를 뭐 밖에다 입진 않잖아요. 물론 뭐 조끼 식으로 이렇게 패딩 그런 거는 있지만 어때요? 딱 활용하기도 딱 주머니 봐요. 아, 경쾌하다. 아. 경쾌하게 찍찍이. 예. 네. 그리고 보면, 여기 딱 프레쉬 터트려 주시면은. 아, 그쵸, 여기. 그쵸, 여기 딱. 신사지만, 뒤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보통 뒤는 신경 안 쓰거든요, 잘? 난 뒤도 빛난다. 예. 네. 입어봅시다. 팬은 만년필 가져와야 되는데, 약간 캐주얼하게 가려고. 여름에 공사장에서 많이 본 것 같아. 이 정도면 팀장급. 아, 무슨. 그쵸, 지위를 또 나타내는. 파티를 가도 화려하게 조이천대왕 있다. 멀리서도 아, 확실하네. 네, 그렇죠. 확실합니다. 많은 인파 속에서도 딱 나의 존재감을. 혹시 뭐예요? 예? 리바이스. 뭐, 아니 뭐 묻었네. 떡볶이 같은 게 묻었네. 아니 뭐 입고 먹었어요? 아니 아니요. 예전에 이걸 입으셨던 분이 떡볶이를 먹다가 흘린 자국도 빈티지의 매력이죠. 되게 찜찜할 것 같은데? 예?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가격 얼마인가요? 시장부터 얘기해봐요. 저는 구제시장 네. 굉장히 이제 맘씨 좋고 네. 저랑 이제 잘 맞는 가게 주인분께서 네. 만 원에 주셨습니다. 이게 셔츠 얼마죠? 얼마 되냐? 얼마 왜 되냐고요? 3천 원이요. 네? 그냥 농담 한번 해봤고요. 아, 네. 네, 3,500 원입니다. 아, 농담 잘했죠. 아, 또 아유, 아, 농담남이시네. 아, 리바이스예요. 아, 리바이스. 네. 리바이스 좋은 제품이죠. 청바지가. 아, 근데 저 원래 파시는 대로 원래 그냥 원래 100만 원인데 아, 네. 아 리벌스 아시죠? 좀 할인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100만 원인데 뭐 30만 원까지 해드릴게요. 30만 원까지? 네. 70만 원 깎아드릴게요. 70만 원 굉장히 70만 원 할인해 주시는 곳이 있습니다. 광장시장에. 이거 진짜 이 셔츠 얼마예요 이거? 원래 파는데 손님한테 저 뭐 그런 특혜 안 됩니다. 어? 안 해드릴 건데. 이 셔츠 얼마냐고 한 지금 여섯 번 물어본 것 같은데. 간만에 찾아뵙게 됐는데. 아니, 셔츠 얼마냐고요 이거. 만 원만 주세요. 진짜요? 네. 만 원. 네. 저는 7,900원. 근데 배송비가 3,000원. 배송비 3,000원이요? 네. 저보다 비싸네요. 그러면. 일단 더 실용적인 면은 뭐 인정한다. 뭐 주머니가 네 개나 있고요. 이거 입고 다니시면은. 그냥 담배 그냥 뚫려요. 의견은 질병입니다. 실용적이 많은 형의 그 뭐라고 해야 돼 이거를? 이거요? 네. 베스트. 베스트. 네. 화려한 베스트.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바지 가보겠습니다. 바지? 네. 아, 이쯤에서 제가 스타일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 뭐야? 왜? 아 이거 봤구나. 보면 안 되는데. 아 이러는 게 어딨어?